안녕하세요, 표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문자열 포매팅, 영어로는 스트링 포매팅입니다. 타이머 표지, 숫자 소수점 표시, 돈이 얼마 부족합니다, 뭐뭐를 손에 넣었다 등의 메시지에 모두 문자열 포매팅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원하는 자릿수로 표시할 때 정해진 메시지에 변수값을 섞어 넣을 때 씁니다. 점수나 아이템 이름이나 닉네임 등등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아이템 이름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게 사과야. 그리고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땡땡을 손에 넣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의 목표는 아이템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요. 프린트하고 아이템, 네임, 그리고 점점 점점 하고 메시지를 하면 문자열 두 개가 이어지니까 실행을 해보면 사과를 손에 넣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땡땡을 손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가 이따구로 되어 있으면 아이템 이름이 애플이야, 그리고 you've got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고 여기 뒤에 물음표가 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음표 지우고 이대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영어식 번역표가 나옵니다. 애플 you've go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코드를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이템 이름이랑 메시지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뜯어 고쳐야지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you have got 애플 이런 식으로 너는 사과를 획득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코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문자열 포매팅이고요. 문자열 포매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특수한 기호를 집어넣어요. 기호를 집어넣고 어떤 함수에 얘랑 같이 넣고 돌려주면 기호가 들어가는 자리에 애플이 대신 들어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 같은 경우에 아이템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특수한 기호를 하나 집어넣고 문자열 포매팅을 처리를 해서 프린트를 하면 이 부분에 사과라는 문자열이 쏙 들어와요. 그러면 그 특수한 처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tring.format라고 씁니다. 이거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고 아이템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는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s라는 특수한 기호가 있습니다. 중괄호 쓰는 것도 있긴 한데 루아에서는 중괄호 쓰는 기능은 없고요. 그냥 무조건 %s 한 다음에 프린트 할게요. 이 전체를 출력을 해보면 아이템 사과를 손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특수한 기호가 있는 지점에 사과가 들어와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요. 예를 들면 감자를 손에 넣었다. 아이템 이름이 감자면 출력하면 아이템 감자를 손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매번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 하는 거 어디까지나 원하는 아이템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는 것밖에 없죠. string.format 함수에. 그리고 %s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썼다 쳐요. 그러면은 뒤에도 그만큼 더 많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넣은 횟수만큼 아이템 감자를 감자 손에 넣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이템 감자를 몇 개 손에 넣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s라고 쓰고 이번에는 아이템 이름 옆에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포매트하고 프린트를 하면요, 아이템 감자를 3개 손에 넣었다, 한꺼번에 문자열 여러 가지 다른 문자열을 넣을 수 있다는 점.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이템 사과를 손에 넣었다를 프린트하는 스크립트입니다만 아이템이 사과가 아니라 귤이라면 어떨까요?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하면 짜잔, 아이템 귤을 손에 넣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귤을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이게 한글의 불편한 점입니다. 일단은 을을 조사가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을이 들어와야 되고요, 받침이 없으면은 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오는 문자열의 맨 마지막 글자가 받침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글자 구할 때는 문자열의 특정 부분 구할 때 쓰는 함수 string.serve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열 아무렇게나 넣어요. 보통 영어 문자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넣었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고 이 상태로 프린트하면 10개의 문자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만 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받침이 break 이렇게 있어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마지막 글자 구하는 방법은 얻었습니다. string.serve 쓴 다음에 메시지 넣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마지막 글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글자가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대충 어려운 말 쓸게요. 한글은 UTF-8로 인코딩 됩니다. 그리고 한글이 속하는 번호는 44032에서 55203 사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로 나눠 떨어지는 것들이 받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has 받침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는 함수고요. 4개 변수의 문자를 받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string.serve -3, -1 넣고 그거 한 거를 여기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utf8.codePo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문자를 집어넣으면은 그 문자에 해당하는 코드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44032보다 번호가 작거나 55203보다 번호가 크다면 그거는 완성형 한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이 아니라고 경고를 해준 다음에 return 1 아무것도 없다 이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28도 나눠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정확히는 44032를 뺀 다음에 28로 나눠야 하고요. 그리고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퍼센트 기호였죠. 초급 때 배웠던 거. 그래서 남은 나머지가 0이라면 28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false를 반응하고 0이 아니라면은 그때는 true를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받침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받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조사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문자를 넣으면 has 받침을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 true가 return이 되었으면 return을, 만약 has 받침이 false가 return이 되었다면 받침이 없다는 거니까 그때는 를 return합니다. 이렇게 을을 처리를 다 끝냈고 이제 우리가 써줄 함수는 원래는 이거예요. show 메시지 함수가 뭐뭐를 손에 넣었다. 근데 을도 뭐뭐로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뒤쪽에다가 조사 함수 써요. 그 다음에 아이템 이름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서 을 또는 를을 반환해 줄 거예요. 그 반환받은 값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사과 넣어보고요. 귤 넣어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스크립트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길다. 여기부터 맨 밑에 나와요. 첫 번째 사화를 손에 넣었다. 정상적으로 르리스입니다. 이번엔 귤귤을 손에 넣었다. 정상적으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으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쓰면은 마지막이 이응으로 끝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응으로 끝났든 일본어로 끝났든 영어로 끝났든 상관없이 완성된 한글 음절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경고를 내뱉고요. 대충 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도 조건문에 들어오면은 false 처리되니까 else 아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고생했지만 문자의 포매팅 배웠고요. 조사 처리하는 것까지 배웠고 원래 오늘 숫자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숫자는 다음 화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